반갑습니다. 책 먹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11월 1일 비 오는 주말이고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원래 10월 달에 업로드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약간 게으름증이 도져서 영상도 잘못 올리고 이렇게 정리하는 마음으로 매달 진행하는 메일링 서비스 중에 하나인 제가 매달 읽었던 책과 함께 추천하는 책 3권 그리고 설문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올려주셨던 이웃님들의 독서법과 저한테 궁금한 점을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책 먹는 여자 책 추천 10월호 벌써 세 번째 보내드리는 겁니다. 현재 100분 정도 함께 하시고요. 몇 분이 되셨든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책을 읽는 동안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한 번인데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더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동영상 설명 아래 메일 서비스 신청할 수 있도록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신청서 거기 작성하시다 보면은 나만의 독서법과 또는 책 먹는 여자에게 궁금한 점 이런 거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아는 만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남겨주셨던 인친님들 또는 블로그 이웃님들의 독서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도 볼수 있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독서에 대한 어떤 흐름도 있지만 개개인이 어떻게 읽으신지를 통해서 아, 이렇게도 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정보 교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올려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함으로 올려주신 분들은 제가 끝자리를 땡 처리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국어쌤님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목차를 질문지로 보고 나만의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고 대화하듯 독서한다. 와, 이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독서법 강의할 때 먼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사전 독서를 한다. 책 표지를 읽고 앞날개를 읽고 목차를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오는지 보고 거기서 내가 먼저 필요한 걸 읽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난 국어쌤님도 목차를 질문지로 보고 와, 역시 국어쌤님 맞으시네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2B 코리아님은요, 전자책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꼭 종이책, 꼭 전자책을 고집하시기보다는 유동적으로 출근하는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 펴고 보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유튜브나 다른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귀에다가 오롯이 딱 집중해서 그 이어폰 꽂고 전자책, 전 리드북스 주로 듣거든요. 활용하시면 또 눈으로 볼 때와 다른 구조들이 귀에 쏙 박히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럼 제가 메모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대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시각형과 청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형은, 나 그거 봤어. 본 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 청각형, 아우, 나 그거 들었어.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 하는 청각형인데요. 저는 약간 청각이 더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제가 꽂히지 않았던 구절들이 리드북스로 들었을 때더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좋은 책이면 종이책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자책을 구입해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보기도 하고요. 오늘 제가 베스트 탑에 소개했을 때이 책은 책으로도 많이 보고 전자책으로도 계속 그래서 테이프에서 늘어난 정도로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흰 무궁화님은요. 읽다가 잘안 보이면 이북 듣기로 한다. 아, 지금 한 거랑 좀 말이 이어지죠. 전자책을 주로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읽다가 글자가 잘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산책할 때나 출근할 때 이렇게 이북 전자책으로 들어보시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흰 무궁화님 감사합니다. 위드 상담 연구소님은요, 빌린 책은 워드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입한 책은 워드와 여백 메모를 병행한다. 그러니까 빌린 책은 거기 메모하면 안 되니까 워드로 따로 정리를 하시는 거고, 구입하신 책은 직접 메모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아, 메모와 메모를 다 하시면은 기억이 쏙쏙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본 것보다 손으로 꼭꼭 눌렀으면 더 기억에 오래 남으시겠죠? 자, 정신땡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뒤에 있는 글자 성함이 있으신데, 이제 얘가 영상을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뒤는 동그라미 처리했습니다. 여러 권을 이방 두방 두고 시간 날때 그냥 읽는다. 이것도 괜찮죠. 손에 닿는 곳에, 그 눈에 보이는 곳에 책을 두고 책이 항상 가까이 있도록 해서 수시로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네,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경지땡님.
네. 성함 이렇게 불러서 죄송합니다. 네. 기억해야 될 것들을 메모해 두기. 메모한다, 메모한다. 아, 그러면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은 메모해 두면 되는구나. 근데 어때요? 한발더 나가면요. 메모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자, 메모하고 이 메모를 했다는 것은 다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눈입니다. 다시 보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내가 왜 적었는지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메모한 것들을 일단 출처를 적을 수 있겠고 무슨 팩에 몇 페이지 그 다음에 얘를 메모한 것들을 따로 모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보기 해서기 때문에 글씨도 깔끔하게 잘 써야 되겠죠? 글씨는 저도 난제입니다. 네. 그리고요. 명랑정민님이 시간과 분량을 정리해서 매일 루틴으로 넣어둡니다. 와, 그러시구나.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시간 날때 참잠히 읽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명랑정민님은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0페이지를 해서 루틴으로 꼭 강제적으로 읽게 하는 것도 습관 형성에 도움 되시겠습니다. 도화북님은요,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긋고 나는 부분 크게 뒤적기를 한다. 네, 이것도 독서법에 나오는 건데, 책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손은 눈은 그냥 보는 것이지, 독서법에서 얘를 빨리빨리 못해요. 왜냐하면 눈 항상 어딘가 찾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이렇게 쭉쭉 그으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귀접이까지. 정말 중요한 부분은 귀접이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되게 다른 분들께 올려주시고 보면서, 와, 이렇게도 활용하시는구나. 좋다라고 도움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해피 스마일님은요, 와, 그렇구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찾아내고, 내가 원하는 것과 찾아내는 쌍방향. 네. 소통이 가능한 독서법,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작가가 이 책을 썼을, 왜이 책을 왜 썼을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라고 고민하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책 읽는 맛이 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땡큐땡큐님입니다. 서평을 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더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책을 좀 읽고 뭐 이렇게 기억에 남냐라고 하는데 기록하는 것도 있지만요. 이제 기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특히 이 서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책을 읽고 요약을 하죠. 그 다음에 요약일 플러스, 그러니까 기록 자체들은 거의 요약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평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서평, 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내리려면 나의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내 것화, 체화되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독서를 내 것으로 만든 방법이겠습니다. 서평을 씁니다. 네, 좋은 방법 감사합니다. 그리고 봉곡땡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곡땡님은요, 메모하면서 책을 본다. 메모하면서 책을 본다. 메모, 책 보기, 그다음에 마인드맵 하면서 책 보기. 아, 그럼 결국은 마인드맵도 메모에 들어간다지만 책을 볼때 마인드맵을 하거나 메모를 하시면서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요약에 대해서 이제 엑기스만 남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코치님은요. 와, 타이머. 와,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타이머. 타이머를 활용하신다고 합니다. 자, 타이머. 타이머를 활용해서 책을 읽으십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에 책을 읽으면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인 거죠. 멘탈 코치님. 와, 정말 멘탈 코치님 짱입니다. 타이머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이 나는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페이지 읽을 거를 정해놓고 읽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이제 도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타이머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블로그 강의할 때 타이머 15분 맞춰놓고 하세요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똑같이 책 읽으실 때 정말 긴장하세요. 그쵸? 알람 울릴까 안 울릴까? 막 이렇게 하면서 네, 타이머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소소한 일상님은요, 읽을 페이지를 정해놓고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쵸? 계속 이제 여러분들 보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책을 읽는지 지금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계시는데요. 야, 좋습니다. 갑자기 야가 왜 나오냐. 네, 자, 좋습니다. 읽을 페이지를 정해놓고 읽는다. 목표가 있는 거죠. 그냥 시간 될때쭉 읽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40페이지만 읽을 거야. 10페이지만 읽을 거야. 하시는 것도 목표 달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되십니다. 정해놓은 페이지만 읽는다.
황현땡님은요, 와, 그쵸, 우리 황현땡 선배님은 이 컬러가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은 무지개 색연필, 그러니까 화려한 그런 도구로 눈에 띄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으면 눈도 같이 흐름이 생기면서 밑줄 그으면서 읽으니까 속도도 빨라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 신디샘님은요, 와, 너무 멋지세요, 세상에. 새벽 4시 기상에서요, 책 구입부터 먼저 하신대요. 어? 잠깐만요. 일단, 책을 읽는 방법이 뭔가라고 여쭤봤더니, 새벽 4시에 기상해서 그럼 책을 좀 읽으시겠죠? 그 다음, 책을 이제 살까 말까 고민하는 게 일단, 좋은 책 추천받으면 구입한다. 요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일단 주변에다 계속 쌓아놓고 환경 설계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 구입부터 한다. 또 추천을 드리고, 저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책들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일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그러면 금방금방 쌓여요. 보니까 지난달에도 한 10, 얼마 정도, 17만 원 정도 책을 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책을, 신간이나 이제 안 읽어본 책도 있지만, 읽었던 책을 다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 이제 저는 막 이제, 뭐, 또 좋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이제 거기서 계속 리스트를 보는 거죠. 뭐 하나 살 때마다. 그래서 정말 아 이때 지금 이제 읽어야 될 책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슷한 책을 쭉 삽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독서법과 이어집니다. 신디샘님의 이책 소개 어떻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책모임자 책 추천 10호로 볼륨 세 번째에서 나만의 독서법을 쭉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혹시 책 먹는 여자에게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남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멘트 드렸었는데요. 한번 이제 몇 가지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제가 대답이 가능한 것들만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궁금한 점. 위드 상담소님께서는요, 책을 읽고 요약하는 방법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이제 메모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책 앞에다가요, 책 앞에다가 저는 일단 제가 책 산날, 산날을 적고요. 산날 바로 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읽은 날을 적습니다. 산날은 날짜, 몇월 며칠, S24 구매, 그다음 추천인 같은 거 적고요. 그다음에 다시 읽은 날 적습니다. 읽은 날 적고요. 이제 그 책을 읽다가 보면은 좋은 구절들, 내가 꼭 알아야 될그 책에서만 나오는 키워드들, 작가가 많이 단어들이죠. 그러면 뭐 23페이지, 뭐뭐뭐 이런 식으로 저는 키워드 형식으로 필사가 아니라 뽑아서 쭉 씁니다. 이런 식으로 책 앞페이지 이렇게 컬러로 들어간 색지 있잖아요. 거기에 적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책은 색지가 시커먼 색. 이건 다 찢어버리고 저는 그럴 경우에는 뒷장에 있는 그 종이에다가 적기도 합니다. 책 앞에 메모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 전 어떻게 하냐면 꼭그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책을 읽고 요약한다는 게 결국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좋은 책이면 타인한테 소개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심플하게 끝내고요. 좋은 책들은 유튜브에 소개도 하고요. 유튜브를 자주 못 올린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자랑하고 싶다. 또는 소개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스타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 제가 인스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하루 6개, 7개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블로그보다 더 즉각적이기도 하고 좀 피드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싶어서 요즘은 인스타에다 책 읽고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짧게 짧게 올립니다. 딱책 표지 이렇게 사진 출력 이렇게 사진 붙여가지고요. 사진 이렇게 두 페이지 된거 올려서 이 책에서 마음에 들었던 구절 한 뽑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짧게 합니다. 저는 길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서평을 길게 쓰시는데요. 차라리 그럴 때는 블로그에 먼저 쓰시고 인스타로 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인스타는 보이는 게두줄 정도이기 때문에 두 줄이 보일 만큼 짧게 이 책에서 내가 얻고 싶은 것, 나눠주고 싶은 것,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적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랬는 과정에서 요약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내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약은 책 앞에 메모와 유튜브 영상 또는 인스타, SNS 활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네, 그리고 정신 님이 기억에 남는 독서법, 기억에 남게 하는 독서법이 있을까요? 다 읽고 나도 정리가 안 돼서 독서모임 참가하기 힘들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독서모임에 참가해서 그 트레이닝을 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 읽고 정리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정말 100%일까요? 차라리 독서모임에 참여하셔서 그 훈련하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억에 남게 한 독서법이 있다면 정말 좋은 책이라면 누구야 이거 책 좋은데 되게 읽어볼래? 타인한테 얘기해보는 거죠. 근데 타인이 얘가 책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SNS에 있는 랜선에 있는 타인들한테 얘기를 해보는 거죠. SNS 남기는 거죠. 그게 기억에 남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 손으로 써보고 내 입으로 말해보고 내 머리로 정리해서 한 번이라도 요약해보는 게 저는 그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땡님이 나의 한계를 깨트리는 추천 도서와 어떤 방법으로 그거를 깰수 있었는지 나의 한계를 깨트린다. 이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내 한가 대부분 인생 책이 뭐냐, 추천 책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나의 한계를 깨뜨린 추천 도서와 그거를 어떻게 깰수 있었냐고 여쭤보셔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뜨린 거는 뭐냐면요. 좀 많은 책들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이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책을 작년 이맘때 있어요. 약간 쌀쌀한 바람이 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고요. 구입은 그러니까 2년 전에 했고, 1년 동안 방치했다가 작년 이맘때쯤 읽었는데, 제가 이때부터 뭐를 시작했냐면, 온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습니다. 원래는 유튜브든 뭐든 SNS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으로 감사일기를 제가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까지 감사일기 한300 며칠 정도 쓰고 있었는데, 스타멘트 하니까 이거, 최고의 변화 어디서 시작된가라는 책에서 환경을 설계해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야. 이 사람들을 묵자 뭐로 온라인 프로젝트로 환경을 설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모객을 해서 감사하게 현재 1년 정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한계는 뭐냐? 내가 안 되는 거면 남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리더를 해버리자. 그래서 내가 수익화를 하고 이 사람들을 도움이 된다.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제 강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배움을 돈을 바꾸는 기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에서 말씀드리지만,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소득 창출에서 가능했지, 나의 불편함이 타인의 불편함이고, 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던 거죠.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이때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1년 만에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합니다. 어떻게 깰수 있었냐고요? 직접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책을 읽어보시면 막 움찔움찔 움직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 되셨을까요? 네, 해피플라워님. 책을 언제 어떻게 읽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야 될게 되게 많아요. 독서 모임 책만 해도 일주일에 두세 권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읽고 싶은 책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까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이지 수와 읽어야 될 책들을 정해놓고 읽고요. 대신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읽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데일 카네기 이런 책들이고 자기 전에는 약간 심리 관련된 거 읽기도 하고요. 짬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놓고 시간을 읽을 수는 없고 대부분 어쨌든 아침 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제가 책들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자기 전에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날 그 주에 읽을 책들 리스트를 딱한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쫙쫙쫙 하면서 어차피 아침에 읽은 책들을 먼저 읽고 그다음 못 읽은 책들은 저녁 하루 마무리하면서 그 책들을 하나하나 10페이지, 20페이지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흰 무궁화님은요, 원래 독서법 관련된 질문들을 주시도록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1인 기업 관련된 것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자기계발 동기가 난 언제부터였을까? 실은 저는 이제
간호사 때부터 뭔가 배울 게 좋았던 것 같아. 그때도 뭐 비즈공예 막 배우기도 했었고, POP, YWCA 가서 POP도 배워서 광주에 있을 때 뭔가 짜잘짜잘해서 배우다 멈추다, 배우다 멈추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서울 와서도 이제 타로도 배우고요, 테디베어도 배우고요. 배우다 이제 자기 개발, 정말 자기 개발이다, 어떤 동기, 불씨가 약간 좀 활활 떠올랐다는 게 언제냐면 2016년에 꿈꾸는 다락방을 읽으면서입니다. 제가 강남에, 저는 알라딘 중고서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 너무 추워가지고 약속이 있는데 추워서 그냥 서점 들어갔는데 알라딘인 거예요. 아, 그 알라딘이 알라딘이야? 딱 들어가서 이제 막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이렇게 책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책이 다 이렇게 세워서 꽂혀져 있거든요. 근데 어느 책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게 저도 자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딱 집어들었더니 그게 이지성 작가님의 꿈꾸는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라디오에서 광고가 엄청 많이 나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봤을 때 한참 전이죠. 그래서 아, 그 책이 이 책이었구나 하고 그냥 약속 시간 좀 남아서 봤던 게 완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아예 그 알라딘 거기 바닥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앉을 수 있는 거기에서 계속 보면서 어머, 어머 상상하면 된대. 어머. 내가 말하는 걸 상상, 뭐 생생하게 시각화하고 뭘 하면 되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독서는 2014년도부터 조금씩 시작은 했어요. 그냥 뭐 목적을 가지고는 한거 아니고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이때부터인데, 이때 꿈꾸는 다락방에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드디어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각화하는 부분이라든가 학원이라든가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쭉 지금까지 올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 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멘탈 코치님이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는 비법. 제가 이제 실행력이 강하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떻게 배운 것을 소화하고 적용하는가? 책 먹는 여자의 노하우가 있다면.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는 비법. 완벽하지 않아도 저는 시작을 합니다. 일단 내가 알게 된 것을 바로바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내가 머릿속에는 아이디어를 바인드에 적어 놓는 거죠. 언제까지 뭐 하자라고 투두리스트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게 타인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다, 그냥 어디선가 나처럼 이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알게 된 거로 바로 웬만하면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 계속하죠. 저도 강의 첫 런칭한 것들은 혼자 머리카락 쥐어뜯고요. 아, 괜히 했으면 이랬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제가 정신 차리고 개선할 부분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조금 더 괜찮은 강의로, 조금 더 괜찮은 강의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는 게 저만의 실행력을 높이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 조준 발사가, 준비 조준 발사가 아니라 준비 발사 먼저 발사부터 하고 뒷수습을 해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항상 뒷수습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있고요. 이제 그걸 개선하는 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씩 제가 고쳐 나가려고 합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는 방법은 바로 해본다, 바로 알려준다 입니다.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친구한테 정말 지금 이렇게 멘트 말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내거 하는 거는 내가 직접 말해보고 뭔가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일상님 이 질문 주셨습니다. 저책 많이 안 읽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다, 그러니까 평균 1년에 100권은 읽고요. 지금 190권, 올해는 190권 정도 읽고 있고, 올해 목표는 200권인데요. 책에 대해서 이제 책 많이 읽는다는 기준 중에 정독이나 또 완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완독하기도 해저 독서 모임 책들은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독서 모임 선정한 책들은 저는 완독을 또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필요성에서 정보를 뽑아오기 위해서는 발췌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발췌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책에서 사전 독서 목차를 쭉 보면서, 내가 이책 읽을지 말지는 머릿말과 끝맺은 말을 보고 목차를 보면서 거기서 뽑아내서 필요한 부분만 후루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책이 좋은 게, 리디북스가 좋은 게요, 한달 6,500원에 무제한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키워드, 1인 기업, 재테크, 자기계발, 뭐 공부 이런 것들 쭉, 주식
키워드 검색 그런 책이 쫙 나오죠. 그런 제목책이 나오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스킵해 가면서 보면 좋기 때문에 한달 6,500원의 값어치는 거의 65만 원, 60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다는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발췌 독을 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방법입니다. 같은 장르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요. 미니멀 라이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이, 그러니까 책 자체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인데, 독서도 들어가 있고, 청소도 들어가 있고, 재테크도 들어가 있고, 약간 마인드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책을 계속 읽기 시작하면서, 아, 미니멀 라이프란 결국 이제 내가 그 정신의 심리적인 표현이 밖으로 표출된 게 맥시멀이고, 이를 역으로 정의하면은 마음도 안정되고 주변도 정의되면서 파이프라인 깨끗해지고 성장하고 드디어 변화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삶 자체를 어떻게 심플하게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막 많이 부안해도 하지 않는가랑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장르의 책을 읽으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읽는다라는 거는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거는 아까 눈으로 보지 않고 줄을 그으면서 읽으면서 빨라지면 당연히 처음보다 많이 읽으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발췌도 하신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장의 책을 읽으면 본질적인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를 알고 정의를 알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못 읽습니다. 많이 읽다 보면 많이 읽어지더라고요. 네. B2B 코리아님 질문 남겨주신 게 독서 마인드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독서 마인드라는 게요, 결국 이제 마인드맵을 할때 어떻게 정리하냐의 문제인 거죠. 네, 또 마인드맵인데 일상을 정리하면 그것도 마인드맵이고, 뭐 강의 기획이랑 강의 기획 마인드맵인데, 독서 마인드맵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제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독서 노트 마인드맵 강의를 올려놨어요. 근데 잠깐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식으로 하시면 좋을까? 독서 마인드맵이면, 그래서 청소력이라고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 청소력이라고 하고요. 청소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구입한 날은 언제야? 읽기 시작한 날은 언제야? 그다음에 다 읽은 날. 뼈대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마인드맵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추천인은 누구야? 또 해볼게요. 네, 목차도 적어놓죠. 왜냐면 목차 자체가 키워드이고, 근데 목차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아니라 에세이는 그냥, 그냥 그런 일상적인 제목이기 때문에 그건 그때마다 자기계발서 아닌 에세이 같은 경우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배제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목차에서 1차, 2차, 3차가 나오죠. 1번에서 키워드가 뭐 공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2번에서 키워드가 뭐가 나올까? 뭐 청소가 나왔어요. 세 번째에서는 여기에서 뭐 기어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각 목차에서 내가 읽었던 구절에서 키워드를 적는 거죠. 여기 한발더 나가면, 아, 그래서 이 책을 정리해보니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거겠구나.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좋을 대상자는 이런 사람이겠구나. 나처럼 맥시멀한 사람, 나처럼 물건이 많아서 못 찾는 사람, 나처럼 매일 바쁘다고 하고 정신없는 사람, 물건 집에 쌓는 사람, 뭐 워킹맘 이렇게 적는 거고, 또, 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이 있겠네. 좋을 책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독서 노트라고 해서 별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책에 대해서 큰 흐름을 내가 패턴을 가지고 쫙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어머나. 제가 이름 모른 척. 네. 황현땡님이요. 관심 분야의 책 종류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요즘 제가 재테크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재테크 독서 모임은 웬만하면 제가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재테크 독서 2020년 1월부터 시작했었고, 현재 지금 3기가 되어갖고 내년에도 빅리지 북클럽을 할 예정인데요. 재테크나 돈은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1인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서 금융이나 이런 재테크 관련 꾸준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독서모임을 통해서 재테크 부 관련을 할 예정이고, 제가 또 이제 1인 기업 운영하고 단톡방 꾸리기 때문에 리더십 관련된 거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마케팅.
결국 나를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더십은 어쨌든 그런 인간, 심리, 인간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은 이런 겁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인 기업 시스템화 하는 게 궁금하시다고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시스템화 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 질문 남겨주신 거잖아요. 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은 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매일매일 어떤 폭풍 속에서 폭풍의 눈이 아니라 폭풍의 가장자리에서 휘둘리면서 매일매일 지나고 잘때 쓰러져서 자고 아침에 막 허벅지 꼬치면서 일어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스템화가 됐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가 또 알게 되는 것도 언제든 강의나 또 이렇게 통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또 만나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영상을 30분째 촬영했네요. 쭉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그래서 책 먹는 여자, 책 추천, 탑3를 알기 전에 저한테 질문 남겨주셨던 분들의 나만의 독서법 소개해드리고 궁금한 점까지 제가 함께 제 생각을 그냥 흐름대로 아무 꾸임도 없이 그냥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영상 보면 내가 이게 뭔 소리여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월에 읽은 책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탑3 소개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 보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10월에는 이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이게 순서대로인데요. 한 1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보도셰프 돈, 더 해빙, 7가지 부의 불변의 법칙, 생각하라 그냥 부자가 되리라, 울트라너닝, 시간관리 7가지 법칙,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 트렌드코리아 2021, 관계 우선의 법칙, 보여줄 아티스트처럼, 백만장자의 메신저인데요. 탑3를 말씀드리려면 첫 번째는 보도셰프의 돈입니다. 책 표지는 보여드릴게요. 싱크와이즈 F9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인터넷으로 이동을 합니다. 보도셰프의 돈을 보시면요. 책 표지는 어떤가요? 되게 막 칙칙하고 되게 안 읽고 싶다 이런 느낌, 옛날 느낌이거든요. 원래 약간 재테크 책 이런 돈 관련한 책은 인기가 있으면 양장본이 되게 이쁘게 꾸며지는데 이 책은 이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독서모임 멤버들 뭐라 했냐면 이 책은 정말 보석이다. 보석인 거를 아는 사람만 표지를 이 책을 구입하고 표지를 이렇게 열수 있는 자만이 보석을 얻을 수 있다. 또책 구입하고 1년 동안 안 읽었었거든요. 표지가 너무 칙칙해요. 그래서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읽었는데 대박.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자기계발서와 부에 대해서 한 방에 정리가 되는 토탈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정말 재미없게 생겼지만 이제 그거를 선배님들이 보석으로 만들어진 쓰레기를 선배님 몫입니다. 근데 제가 1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한번더 읽을 예정이고 아마 내년 독서 모임 때또한번 선정해서 함께 읽어볼 예정입니다. 보도셰프의 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코리아 2021입니다. 현재 저 뒤에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2020그 리뷰 위에는 다 읽었어요. 그 브이노믹스라든지 그다음에 피보팅 이런 거다 읽으면서 아, 트렌드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코로나로 바뀐 삶. 근데 원래 트렌드 코리아가 쭉 보면은 그런 개인화라든지 어떤 집에 대한 거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그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부분들 완전 짧아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다음 시대를 그러니까 뭐예요?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나를 마케팅하고 어떻게 내 컨텐츠 잡을지 제가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던 책입니다. 꼭 추천드리고요. 이 책은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5번 진행해요. 그러니까 한권 5번인데 회차마다 날짜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5번 중 언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동영상 설명 아래 제가 남겨둘 테니 트렌드 코리아 읽으시고 11월 중에 5번 있으니 꼭 저와 함께 이참에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만장자 메신저입니다. 이 책을 굳이 제가 탑3 중에 넘버3를 넣은 이유는 일단 제가 10번 이상 읽었습니다. 책으로만도 눈으로만도 그 정도 봤고요. 이북으로는 정말 웬만한 그 일정 없으면 저는 이 책을 계속 귀에 꽂고 다녀요. 이북으로. 그래서 거의 이제 외울똥 말똥 한20%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저한테 정말 은인 것 같은 책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제대로 제공하고 물질적인 만족과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서 이 책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권입니다. 보도셰프의 돈, 트렌드코리아, 백만장자, 메신저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래요. 아, 트렌드코리아 2021 있고 백만장자 메신저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도 옛날에는요,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이었었고요. 메신저가 되는 책이었었고, 이렇게 계정 새로 나오면서 되게 멋지게, 그 대부분 재테크 돈 관리 책은 여러분 아세요? 시커먼 책인 거? 근데 희한하죠? 시커먼 이런 책이 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트렌드, 이거 사람들 약간 심리 속에 검정색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는요, 개정되기 전에는 메신저가 되라라는 책이었고, 중고가 10만 원 이상 대 몇십만 원 호가에 든 책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개정됐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권 추천드립니다. 10월 독서 리스트. 11월에도 많이는 못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책으로 꼭꼭 씹어먹는 거, 그리고 알게 된 거는 타인한테 알려주는 거로 목표를 잡으려고 하고, 제 원래 목표가 200권인데 지금 196권 정도, 그러니까 연간 목표가 200권이고요. 지금 190 5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거의 목표 초과 달성이라서 숨가쁘지 않게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11월 제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독서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드림리스트 유튜브 라이브 독서 모임은 하나씩 날짜가 네, 11월 8일은 드림리스트 집론 책입니다. 집론 책으로 드림리스트 유튜브 라이브 독서 모임 저와 함께 만나는 시간 있으십니다. 아, 아침 7시이고요. 이 책으로 함께 유튜브 라이브 독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6일에는 3P바인더 온라인 코칭 과정 개설했습니다. 연말 되면 다시 시간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 계획하셔야 되잖아요.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려 볼까요? 스마트 스토어가 있을게 더빅 리치 컴퍼니라고 하고요. 라이프 타이머, 당신의 인생 시계 잘 돌아가고 계신지 체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잘 읽고 싶으신 분들도 리액션 독서법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책 먹는 여자 10월호 함께 감사하고요. 11월 달엔 또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청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아직 저한테 설문지 작성 안 해서 메일 서비스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메일 그 동영상 설명 아래 남겨진 링크 통해서 설문지 작성하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독서법과 궁금해서 남겨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음 달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책 먹는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